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겨울방학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상화 1년 동안 혹은 최근에 바뀐 MGR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택 공격력이 무척 지표상으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화 패치로 전투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옵션에서 게임 아이템 정보에서 전투력을 같이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튜브를 돌릴 때도 실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옵션이 좋은지 다른데 안 가도 대충 확인이 가능해서 꼭 해주시면 좋은 기능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정확한 스탯 효율을 보시려면 구글에서 환산주 스탯 사이트를 검색하면 됩니다. 코디도 프리셋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 스탯이 달려있는 전투복은 왼쪽에 알박기 해주시고 나머지 코디들은 3개의 프리셋에 넣어두면 기분에 따라서 교체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아직도 무기 모션 때문에 코디가 힘들다는 분들은 왼쪽을 봐주세요. 왼쪽에 보시면 무기 모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코디가 더욱더 완전해집니다. 종합 프리셋도 있습니다. 보시면 장비도 3개의 프리셋이 있기 때문에 사냥과 보스 혹은 보스 상자 따기를 위한 아획 세팅 등으로 프리셋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 정보로 들어가시면 하이퍼 스택과 어빌리티도 프리셋이 있습니다. 어빌리티도 동일하게 사냥과 보스용으로 나눌 수 있고 하이퍼 스택도 사냥과 보스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링크 스킬과 유니온의 프리셋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죠? 마지막으로 사람 모양을 클릭하고 캐릭터 프리셋으로 들어가 주세요. 다양한 상황에 맞게 프리셋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냥과 보스 그리고 검마 등으로 링크 및 유니온까지 프리셋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하이퍼 스탯 링크 스킬들은 프리셋으로 변경할 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드랍템용으로 다른 것은 보스와 동일하게 하시고 장비와 어빌리티만 드랍용으로 교체해 주시면 보스 상자를 깔 때 프리셋 비용을 안 낼 수 있습니다. 프리셋의 사용법은 분홍색의 프리셋 변경키를 누른 상태에서 보이는 숫자 중에서 원하는 프리셋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들 프리셋을 활용해서 편리한 메이플을 즐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키 세팅에서 조합키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조합키에 원하는 물품이나 다른 스킬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키 세팅이 조금 복잡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매일 먹는 물품들인데 키 세팅이 부족해서 못 먹는 경우라면 조합키를 활용해주세요. 조합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키를 눌러주시면 발동되는 메커니즘입니다. 보통은 재미처럼 자주 먹는 물건들을 넣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프 즐겨찾기 기능이 생겼습니다. 옵션에서 UI를 클릭한 다음에 버프 표시 설정을 봐주세요. 버프 자동 설정부터 최소화 기능까지 체크해주시면 이렇게 정돈된 버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버프나 아니면 설치기들은 버프 즐겨찾기에 등록해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서 버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극딜 쿨이나 설치기들의 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버프 즐겨찾기의 위치는 마우스를 꾹 눌러서 옮기는 드래그 드랍으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루타비스 보스는 이제 노마를 안 잡아도 카오스 모드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도 보스 도전이 가능합니다. 예전과 다르게 보스는 하루 3회 도전이 사라지고 무한으로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스 도전 실패 시 있었던 쿨타임도 사라졌기 때문에 보스 연습이 어렵지 않습니다. 보스 도전 왼쪽에 보시면 연습 모드가 보입니다. 연습 모드에서는 원하는 버프를 마음껏 설정할 수 있고 이미 보스가 처치된 상태라도 연습 모드에서 보스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연습 모드는 중간에 연습 모드라고 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해서 모르고 찐보스를 잡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특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검은 마법사 파티나 다른 상위 파티에서는 보스 버프가 추가된 연습 모드가 없었다면 지금쯤 많은 분들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길라잡이는 키 세팅에서 길라잡이를 찾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길라잡이 키를 두 번 누르면 이렇게 가이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원래는 이동하기 위해서는 특정 퀘스트들이 즐비했지만 정상화 패치로 전부 사라졌기 때문에 레벨만 맞는다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마이스터빌같이 이동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해주세요. 그리고 재미님 저는 길라잡이가 안돼요 라는 분들은 레벨을 확인해주세요. 30레벨 이상부터 보이는 큰 화면에 길라잡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레벨업을 조금만 더해주세요. 200레벨 이하의 메인 퀘스트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30부터 60레벨 구간도 이제는 던전 하나만 깨도 될 정도로
경험치 라인이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보이는 길라잡이에서 첫 번째 메인 퀘스트들만 깨도 200까지 레벨업이 어렵지 않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유니온을 키우기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메인 퀘스트들을 등한시하지 마세요. 물론 메가버닝으로 130까지 키우고 나머지는 익스트림 성장의 비약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빠른 유니온 육성 루틴입니다. 팩과 안드로이드의 투명도가 생겼습니다. 옵션에서 이펙트로 들어가 주시면 안드로이드 펫의 투명도가 생겼습니다. 내 캐릭터는 대부분 보겠지만 다른 캐릭터들의 안드로이드와 펫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 사나운 분들은 이렇게 다른 캐릭터들을 설정해 주시면 조금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펫을 캐릭터 뒤로 보내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알아가 주세요. 펫 버프가 두 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버프는 직접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메이플 용사처럼 중요한 버프들은 그냥 패시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버프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르는 것 자체까지 정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신창섭 시대에서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고급 무기 재련이나 고급 축복의 비약 같은 도핑용 스킬이나 무력의 쿨이 사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도핑 무력의 쿨이 있어서 보스가 불편했겠지만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같은 종류의 비약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빨간별 무력과 보스 킬러의 비약처럼 같은 보스 공격력 비약은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화 패치로 장비 장신구 제작과 연금술을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배워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명장을 어떻게 달지라는 분들은 우측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사람들을 클릭하면 이제 정보가 보입니다. 예전처럼 보스 파티를 하는데 자신의 스펙을 숨기는 분들은 장엄한 신창섭의 철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투명한 정보 공개로 본캐와 부캐를 전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해 주세요. API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서 환산주 스탯, 추추 지지, 메이플 지지, 외액이 등으로 다양한 정보 관련화 사이트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제대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코디를 물을 필요도 장비템 세팅을 물을 필요도 없이 API 사이트나 아니면 직접 이렇게 눌러서 전부 참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활용해 주세요. 주문의 흔적 피벗 타임이 금토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요일만 피벗 타임이었지만 현재는 금토일이 전부 피벗 타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잊지 말고 활용해 주세요. 예전에는 하이퍼 버닝 캐릭터의 극성비 태성비 초월 성장의 비약을 먹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라이브 방송으로 극성비가 많이 풀리는데 신창섭께서 18일까지 사용을 제한하신 이유는 하이퍼 버닝 캐릭터의 극성비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20개를 그냥 주게 되면 10분 컷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하신 신창섭의 은총입니다. 왜 기간 제한을 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5차 스킬의 기본 슬롯이 12개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5차 스킬을 넣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듯이 코어 칸 안에 있는 스킬들은 모두 강화로 한꺼번에 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코어 검색으로 원하는 코어들을 찾아서 잠금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5차 강화가 정말 쉽습니다. 또한 최근에 정상화 패치로 특수 코어도 기간 연장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용하면 5차에서는 불편한 부분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기능을 꼭 확인해서 활용해 주세요. 메이플 스케줄러가 나왔습니다. 보이는 책 모양을 클릭해서 매 할 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보스 일정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는 화살표를 누르면 위치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활용해 주세요. 보스방에서 바로 다른 보스방으로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화 패치를 유용하게 사용해 주세요. 주간 보스 결정석을 이제는 최대 12개만 팔 수 있기 때문에 재미처럼 자신이 갈 수 있는 주간 보스 중에서 결정석 같이 제일 비싼 순서로 스케줄러에 체크해 주시면 보스 생활이 더 윤택해집니다. 노블레스 스킬의 쿨이 조건부로 사라졌습니다. 다만 재사용을 위해서는 매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노블 스킬을 길드장들은 초기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잘못 찍어서 길드원들에게 머쓱한 상황은 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세르니움 이후 사냥터부터 2인 사냥터로 변경됩니다. 최대 2명까지 같은 사냥터에서 사냥을
참여할 수 있고 최대 2명이 넘게 되면 몬스터가 뜨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리 요하시면 수많은 고인물들이 날름하러 침공할 수 있습니다. 보스 연출을 스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스 연출을 다 보지 않고 스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변경도 이렇게 빠르게 가능해서 보이는 기능도 충실히 활용해 주세요. 오늘은 간단한 NG식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봐요.